Times. 네, 가을날 아주 원시적인 기타 시리즈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타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팬더 커스텀샵 오랜만에 선생님과 네. 함께 리뷰를 해볼 건데요. 고품격이죠? 팬더 커스텀샵은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기존에 했었던 것들과 점수를 비교해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뭐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으니까 네. 기존 것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텔레만 3개를 연속으로 할 겁니다. 자, 첫 시간에 하는 텔레는 2021 리미티드 에디션 1969 텔레캐스터 신라인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저기 위에가 뚫려 있어서 네. 무게가 굉장히 가볍게 나가는 신라인입니다. 요게 시리얼 넘버 CZ554007 네, 626만 8천 원이고요. 다음 시간은 5일 텔레캐스터 헤비랠리 저기 시리얼 넘버 R112293 모델이고요. 저거는 뭐 상당히 빡세게 네, 까져있네요. 662만 4천 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59 텔레 커스텀 슈퍼 헤비랠리 717만 5천 원 네, 뭐 거의 나무토막 같은 느낌으로 네, 저기 있습니다. CZ553223 모델 이렇게 세 개를 연속으로 해볼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스쿼드로 했던 텔레 커스텀샵 텔레만 점수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4월에 했던 4월 20일 날 했던 쿠니페 텔레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게 네, 쿠니페 험버커를 사용을 했었던 텔레였는데요. 이게 659만 9천 원 스쿼드는 77.5 받았습니다. 이게 선생님은 탄고기가 맛있다. 저는 감기는 텔레 쫙쫙 감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운드 점수는 34, 32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보면은 보통 가성비가 한 13, 14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운드 34, 32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9텔레 5월달에 했던 59텔레 저니맨 렐릭이 이게 514만원이었는데 가격대가 500만원대 초반이면 커스텀샵 치곤 좀 싸단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가성비가 14, 14로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운드가 35, 34로 아주 높게 나와서 80점, 80점. 이거 선생님이 쉑터 커스텀샵 팬더 저는 네. 셀레캐스터 네, 약간 그런 느낌의 네, 그립죠. 네.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559만 9천원짜리 70주년 기념 브로드캐스터 렐링 모델이 있었는데 요건 35, 33 가성비는 14, 14 받아서 79.5 나왔고요. 초보자용 텔레캐스터 네. 텔레 김병호 캐스터 이런 네.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0주년 기념 브로드캐스터 헤비랠링 모델이 605만 9천원으로 35, 34에 가성비 14, 14 받아서 해장용 텔레캐스터 브로드 쿨캐스터 해서 네. 80.5 나왔고요. 이게 지금 80.5짜리가 가장 네, 점수 현재까지는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6월에 했던 70년대 텔레커스텀샵 저니맨 랠리 요게 552만 9천원 이건 은총씨와 함께 했는데요. 32, 32, 33, 14, 13, 14 해서 평균 점수 80.33 오. 선생님은 고급 목욕탕 네. 은총씨는 사우나 저는 가을 햇살 텔레 그리고 70주년 기념 모델 브로드캐스터 랠리 또 했던 게 요게 80점 35, 34, 14, 14 친숙한 가격 사회 부적응자 이때 드림 나왔었을 때군요. 개인 파탄자 이런 거 성격 파탄자 사회 부적응자 이 얘기 했었을 때죠. 네, 그 다음에 70주년 기념 브로드캐스트 헤비랠리 그 605만 9천원짜리 요거는 3434 1414 네로우 캐스터 마이웨이 브로드웨이 막 이렇게 해서 79점 나왔고요. 이게 최고 점수네요. 가장 최근에 했던 9월 9일 날 했었던 커스텀샵 2021 타임머신 1960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랠릭이 673만 7천원이었는데 가성비가 13, 14 높게 안 나왔는데 사운드가 36, 36이 나왔어요. 그래서 82.5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부럽습니다. 예. 이렇게 사가시는 분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1960이잖아요. 60 예. 일갑자의 내공 이렇게 예. 드렸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지금 기탐 같은 경우에는 82.5를 맞아도 탑 10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지금 기탐 자체가 점수가 약간 뻥튀기 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10위가 83이에요. 10위가 펜더 커스텀샵 2021 타임머신 1957 스트라토캐스터. 타임머신 1957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모델이 83.00으로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8위에 들어가려면 83.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82.5로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만 네, 탑10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예. 오, 멋있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최근에 텔레스쿼드를 쭉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낮아도 77, 높으면 82까지 네. 이 정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 80점 언저리를 기대를 해보면서 리뷰 진행해볼게요. 1919 텔레캐스터 C9 렐릭입니다. 자, 할인가는 626만 8천원이고요. 네, 그리고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cm. 그리고 무게는 2.74kg 아주 가볍죠. 네.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에는 셀렉트 엘더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AA 플레임 쿼터손 메이플이 4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60년대 오벌 시쉐임 4개 역시 라커 피니시고요. 네. 뭐 다 까져갖고 뭐 피니시가 뭐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네, 쉘러 F 튜닝 머신. 네. 그리고 너트는 본넛에 42mm. 지판은 이게 통이죠. 통이죠? 네. 지팡물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톨프렛, 핸드워운드 텍사스 스페셜 텔레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스페셜 기대가 되네요. 네, 볼륨 톤 3웨이 스위치, 그리고 모던 텔레 와이어링 들어가 있고요. 네. 브릿지는 67 텔레 브릿지, 노치드 스틸 세들 장착이 네. 된 모델입니다. 이거 자, 이쁘네요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했던 텔레 중에 텍사스 스페셜이었던 게 텍사스 스페셜이 지금 이건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예. 쿠니페 텔레가 텍사스 스페셜 하나에 쿠니페 험버커였고요. 그 다음에는 텍사스 스페셜이 들어갔던 텔레가 없어요. 없을 것 최근에는. 같아요. 네. 네. 되게 오랜만에 텍사스 스페셜입니다. 최근에 아까 봤던 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82.5짜리가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싱글 코일 픽업 두 개였거든요. 네. 가장 좀 텔레다운 사운드. 네. 자, 오늘 텍사스 스페셜 어떤 후끈한 사운드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모니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예, 팬더 튜니블고요. 좋네요. 네. 이게 원래 부들부들하니까 텍사스 스페셜이 후끈한 게 들어가니까 밸런스가 딱 맞네요. 네. 네. 마샬이고요. 화끈하면서도 오. 약간 그 공명감이 느껴지는 레조넌스가 느껴지는 사운드 좋네요. 그래, 우리가 진짜 리볼브라고는 하나도 안 넣었는데. 네, 지금 이게 신라인 자체에서 오는 네. 약간 레조넌스가 느껴지죠. 네. 좋다. 좋습니다. 그 팬더 앰프의 듀얼리스트. 좋습니다. 좋다, 좋아, 좋아. 레드락스.
굿. 후끈후끈하네요. 마샬게인 한번 들어보죠. 좋네요. 네, 확실히 오랜만에 듣는 이 텍사스 스페셜 반가운 이런 사운드가 확실히 들리니까 쫀득쫀득하네요. 아, 뭐 시원시원하고 예. 이게 확실히 텍사스 스페셜이 짱짱한 느낌이 많이 들긴 드네요. 네, 코러스 리버브 딜레이.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기타들은 전부 다 은총 씨가 시연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 텔레 시리즈들은 또 선생님 시연, 반주 시연 말고 은총 씨의 네. 그 아예 음원으로 된 네. 시연으로 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 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한번 반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신난다. 아이 좋다. 네, 신납니다. 아... 자, 여러분. 신라인 랠리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리버브 내장 텔레캐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리버브 내장 텔레캐스터. 그런 이제 신라인에서는 공명감에 대한 표현을 해주셨고요. 저는 오랜만에 이 텍사스 스페셜 이 후끈한 사운드의 매력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네요. 저는 텔레 숯불 직화 텔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숯불에다 태운 것 같긴 같아요. 네. 막 탔어 이런데. 네. 아, 아주 이렇게 네. 토치질하는 네. 느낌이죠. 네, 바로 스카드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나왔네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에서 총점 77점.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에서 총점 77, 평균 점수는 78점. 8.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 이 커스텀 샵급에서는 뭐
아주 높은 점수라고 보기에는 80점 넘는 모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약간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는 78점 아주 높은 점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일 텔레캐스트 헤비릴리 갑니다. 662만 4천원, 3시간 연속 텔레 과연 어떻게 스쿼드가 진행이 될지 기대를 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도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